밤에 화장실 가려는데 혼자 쏙 켜지고 막 이래 봐. 그게 죽은 사람 물건인지 살아있는 사람 물건인지 알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집안에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 특집 이런 걸로 무서운 것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자, 우선 우리 집에 귀신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아느냐? 네. 되게 간단한 방법이 몇 개 있어요. 네네네. 일단 자는데 꿈자리가 사나워. 두 번째, 네. 그냥 거실에서 텔레비 보고 방에서 누워서 이렇게 TV 보는데 어딘지 모르게 자꾸 눈이 가. 자기도 모르게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왜 자꾸 누가 나 보는 거 같지? 네. 응? 아 저기 찝찝해. 저 코너 벽이 찝찝해. 냉장고 옆이 찝찝해. 어? 이런 거 있잖아. 현관문 앞에가 이상해. 그리고 현관문 앞에 센서 등이잖아. 네. 지 혼자 막 켜져. 갑자기. 막 혼자 갑자기 밤에 화장실 가려는데 혼자 쏙 켜지고 막 이래 봐. 머리카락 쫙 쓰지. 네. 난 그때 느끼지, 희열을. 나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그리고 핸드폰이 자꾸 어느 자리에만 가면 내 핸드폰이 꺼져. 그 소파에만 앉으면 핸드폰이 끊어지고. 근데 이제 지하고 뭐 특별한 경우는 제외야. 근데 그러한 것들에서 이제 느낌이 조짐이 있어. 예, 뭔가 영적인 게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원인을 파악해 보면 우리가 바깥에서 따라드는 귀신이 없게 하려면 너무 간단하지 뭐. 첫 번째 부제품 좀 사지 마. 자, 옷이 너무 이뻐. 명품이야. 근데 이제 중고야. 싸게 나와서 샀어. 그게 죽은 사람 물건인지 살아있는 사람 물건인지 알아? 그럼 거기에서 따라들어. 왜냐하면 물건에는 귀신이 집을 짓고 사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 옷 하나 샀는데 그 옷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뭐가 꿈자리가 사나웠고 애가 깐난이 있는 집은 특히 막 애가 막 밤에 열나고 막 울고 막 이러잖아. 우리 신도도 그런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는 쇠로 된 거 그 반짝거리는 거 그 열쇠고리 그 뭐야 그 왜 샀어? 그랬더니 누가 이제 이쁘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받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 끝에 따라드는 귀신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문을 타고 있을 때. 그 상문은 뭐냐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부모사, 형제, 뭐 친인척들. 근데 그분이 특별히 나랑 가까웠어. 그리고 나를 이뻐했어. 네. 그러면은 이제 떠나지를 못해. 49일 동안 중천에서 머물고 재판을 기다리는 기간에 바로 이제 혼이 뜨면 아유 우리 손주가 뭐하나, 우리 손녀가 뭐하나, 우리 아범이, 애미가 뭐하나, 어? 저 가난하게 살고 돈 없고 고생하고 오늘도 어떻게 잘 살았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알어. 자손들은 이 신가문들이 좀 발달한 애는 더 많이 알지. 막 머리카락 서 뭔가 이게 얼뜨고 그리고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저기 분명히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휙 없어졌어. 까만 거 휙 지나가 없어졌어. 그 상문을 쳐내지 않으면 저승사자가 따라붙잖아. 그러니까 네 집에 저승사자가 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사례자들 보면은 아니 한 달 전서부터 꿈을 꾸면은 이상하게 갓쓴 시커먼 양복 입고 도포 입은 시커먼 사람이 나 자는데 침대에서 이러 내려다봐. 야 요거 언제 데려갈까? 야 일어나봐. 너 좀 나 좀 따라와봐. 얼마나 섬짓해. 그러니까 저승사자도 귀신이잖아. 저승사자 따라붙어. 내 친인척 조상에서 따라붙어. 객귀, 뜬귀. 그거는 남의 물건 쓰던 거, 사망자의 물건 따라들어.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지 말라는 데를 가. 네. 흉 같아요. 제발 좀. 야, 아, 사실 나도 그게 취미니까. 근데 난 무당이잖아. 갔어. 예를 들어. 근데 그나마 뭐 여기다가 뭐 신장 칼이라도 들고 가고 뭐 부적이라도 내 나름대로 보호야. 보호하는 무기라도 좀 들고 가든가. 갔어. 만만해. 어쭈. 네가 귀신을 만만하게 봐. 네가 오늘 즐기려고 왔어. 내가 너를 즐겁게 해줄게. 따라드는구나. 어. 근데 그렇게 고의적으로 따라들 때가 있고 예. 물건이 있잖아. 네네네. 참 그 물건이 재수가 없는 물건이고 귀신이 좋아하는 물건이 있어. 바짝바짝하고 막 요란 뻑짝지근한 거. 그런 거로 딱 보면 귀신이 여기에 몸을 숨겨. 예를 들어 시계다. 네. 두고 와. 여기에 탁 숨어서 나랑 같이 우리 집에 와. 내 백이 요란 뻑적지근해. 근데 귀신이 그게 내 스타일이야. 네. 뭐 그렇죠. 웬일이야. 똥가방이다. 굿자다. 내 스타일이다. 와. 붙어서 같이 내 집에 와서 내 백이 있는데 나와서 집을 다 돌아다녀. 그러다가 잘 때 돼서 지 낮에 쳐 자려면 고개 다시 들어가. 그게 알집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한 거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객기, 이런 애들은 전문가가 나서서 맞짱을 떠야지. 싸워야 되는구나. 그럼 쳐내야지. 비방, 흑마, 마방진 그때 필요한 거야. 그게 네. 비방술이야. 그러면요. 반대로요. 귀신이 딸려들어서 잘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극히 드물지만 있습니다. 좀 그게 궁금했어요. 귀접에서 우리가 또 지나가면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얼굴이 되게 이쁜 여자야. 살아있는 여자고 이 남자애는 평소에 이 여자애를 되게 짝사랑했어. 그러니까 몽달귀가 총각귀가 붙었어. 네. 왔어. 네. 못 가. 근데 이 여자애랑 사는 게 실제로 내가 동거하는 것 같고 같이 결혼해서 사는 느낌이 들어. 근데 이 여자애도 그거를 즐겨. 예를 들어 좋아했던 애야. 그럼 못 보내잖아. 그렇죠. 생각 모르는 귀신이 나 좋다 그러면 죽여버려. 이러고. 그래도 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인간이 가졌을 때 깊은 애정의 감정이 귀신이 된 상태에도 현존하기 때문에 네.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여자를 지킵니다. 우와. 그리고 반대야 이제. 이 남자가 살아있는 애고 얘가 죽은 여잔데 뭐 예를 들어 병에 걸려 죽고 어쩔 수 없이 내 운명이 달리해서 단명에 죽었어도 서로가 끈을 못 놔. 그리워해. 그러면 수호령처럼 오지요. 와서 주변을 맴돌지만 여기는 원래 수호령이 다 따로 있다 했죠. 여기서 받아주면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서열이 안 되면 주변을 맴돌고 꿈에서도 손목을 보여주고 위험한 것을 인지를 주고 그리고 행운을 주기 위해서 해요. 근데 이게 와 멋있다. 나도 그런 귀신이 나를 지켜주면 좋겠어. 우리는 참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고 재밌지. 근데 그걸 현실로 들어가서 보잖아. 이 죽은 귀신이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안 된 이 귀신이 이 사람을 못 잊어서 충성을 하기 위해서 와서 그 애정으로다가 그 사람을 지키려고 할 때는 혼백이 가진 마지막 모든 찬스를 다 쓰는 거야.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나면 정말 눈물이 한강을 이루어. 이 혼백은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빨리 하늘에 가서 재판을 받고 내가 돌을 닦아서 뭔가 윤회를 하든 와야 되는데 너무 못 잊어 얘를. 그래서 얘가 여기 곁에 맴돌면서 이 아이가 너는 행복해야 돼. 내 몫까지 너 살아. 응?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줄 때는 얘가 가진 모든 특권과 보너스의 찬스를 전부 쏟아 붓는 거야, 이 아이한테. 그리고 마지막엔 소멸할 수도 있어.
소멸.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면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슬퍼. 슬프네요. 오, 진짜 슬퍼. 네. 오늘은 이렇게 내 집안에 귀신 잡기라든지 나쁜 원훈령이라고 하죠. 나쁜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집에 귀신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선생님하고 상담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남양특집. 안 무서워, 근데.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